욕심이 유리나입니다. 짠. 두루두둔뚱, 두루둔뚜둥. 오늘은 짠. 이거는 뭐냐면 껍질 만두예요. 밤에 배고파가지고 인터넷 뒤지는데 신문물을 접해가지고 바로 주문했고요. 만두인데 그냥 그 껍질이 밀가루 피가 아니라 닭껍질로 된 만두예요. 그게 왜 이렇게 잘 올지 모르고 딱 10개만 딱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미니미하고요. 이거 심지어 돌리니까 더 줄어든 거예요. 일단은 먹어볼게요. 육즙! 육즙! 오! 안 잘려. 오!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안에 닭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되어 있고 겉에는 닭껍질이고. 먹어볼게요. 와, 이거 백숙에 있는 그 닭껍질 먹는 느낌인데 제가 닭껍질 튀김도 좋아하고 치킨 먹을 때도 닭껍질 엄청 좋아하거든요. 크리스피한 거. 근데 백숙의 닭껍질 그 미끄덩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좀 바삭한 거를 먹어볼게요. 아, 바삭한 거 맛있다. 와, 바삭한 것도 되게 미끄덩한데? 이거 더 돌려야겠는데? 하기 직전까지 진짜 겁나 바삭하게 돌려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짠! 에어프라이어에 앞뒤로 다시 10분씩 구워서 왔고요. 아직 두 개밖에 안 먹었지만 위기에 부딪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칠리소스를 가져왔습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서 와, 육즙이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아니 이거 에어프라이어 돌렸는데 진짜 세상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음식은 처음 봤어요. 바다가 돼가지고 와, 오 연기 봐. 와, 진짜 바삭하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근데 진짜 닭백숙에 닭껍질 그 미끄덩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참 바삭하게 튀겨서 먹든지 굳이 안 먹어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식감이고 그 닭껍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뜨거운데? 마시거라. 맥주 안주로. 이 끝에 안에 속 없는 부분은 완전 그냥 닭껍질 튀김 맛 나요. 아, 닭껍질 튀김까지는 아니고 그 옛날 통닭의 바삭한 껍질 느낌? 이거 1kg 사놨는데 맛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니고 괜찮아요. 다만 이제 저는 10개로는 모자랄 것 같다, 한 20개는 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10개로는 적당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 맛이 없다거나 뭐 입맛이 안 맞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칠리소스랑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하시고. 너무 맛있다. 최고인걸? 언니! 언니! 언니 먹을래? 네? 아니 그 닭백숙에 닭껍질 좋아해? 좋아해? 그냥 그런데. 뜨거 먹어, 뜨거 먹어. 난 만두를 좋아하지. 개뜨거. 어때? 괜찮아? 괜찮아? 응. 다행이다. 나 아까도 진짜 꺼져버렸어. 어떡하지? 1kg 어떡하지? 다행이다. 언니는 다행히 괜찮답니다. 이건 독자 선생님꺼. 후식. 이 헤드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밥 먹는 곳, 왼쪽으로 넘어오면 후식 먹는 곳. 후식은 끼리 딥앤 크런치고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는데 제 전용 아이스크림은 지금 다 먹고 없고 언니 거밖에 없어가지고 막 빙빙?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먹을 겁니다. 헤헤헤. 어머, 치즈가 얼었어요. 해동시켜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5초 돌렸더니 터지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바로 뺏어 왔고요. 오, 저 엄청 빨리 녹는데? 예씨, 이거 플라스틱. 아 맞다, 플라스틱이지. 플라스틱은 네,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돼요. 짠. 아, 역시 끼리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바위. 하이, 저는 방금 프라다 먹방 촬영을 끝냈고요. 예전에는 리뷰 먹방 촬영이 끝난 직후나 전이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리뷰 먹방을 잘 안 찍었다 보니까는 안 보여드린 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먹방도 찍고 끝나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촬영하고 나면은 항상 30분 동안 배부르니까 좀 뒹굴뒹굴 하다가 그 다음에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근데 그 전에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또 연어를 주문해가지고 연어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진짜 딱 한 입만 먹을게요. 먹방 찍는다고 못 먹어가지고 진짜 맛만 볼게요, 맛만. 이거 걸랑요? 이거 열면은 짠! 맛있겠다. 진짜 딱 하나만 먹고 넣을 거예요. 짠! 연어장 담근 거에다가 덮밥 해가지고 먹은 거는 예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죠? 이거 봐요. 어머, 이 색깔 봐. 입속에서 헤엄치렴. 아, 와. 자제. 먹방 촬영했던 거시기를 치울 겁니다. 제가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 편은 아닌데 너무 개판이기도 하고 독자 선생님들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해보겠습니다. 끝! 하비. 오늘은 9일인가 10일인가 만에 외출하는 날인데 외출하는 곳이 동네 친구 작업실이에요. 그래도 나름 외출한다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하위 짠. 고피자에서 피자를 포장해 왔고요. 이거는 브라타 치즈 피자, 이거는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이거는 프렌치 프라이 치즈 스틱, 이거는 케첩.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브라타 치즈 처음 먹어봐, 너는? 진짜? 응. 헐, 태어나서 처음. 짠. 존맛 탕? 어쩌면 비싼데? 응. 맛있어. 맛있어.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피자 왜 버려? 해줬어. 잘 골랐다. 이것도 매콤한데? 나 이렇게 매운 알리올리오 처음 먹어봐. 이거 되게 맵다. 매콤하네. 치즈 스틱. 이건 100% 다 식었으니 분명하다. 진짜. 맛있어. 타소스도 있어. 도미노 피자에서 받은. 뭐야? 치즈 스틱 맛있네. 다 식어 빠진 프렌치 프라이. 얘네 식어도 맛있는 거 알지? 따뜻해. 억울하게. 응? 맛있어. 괜찮은데? 더 찍어 먹을 그런 거 없나? 미안하다. 우리 집은 그렇게 치즈가 삼중이 있지 않아. 메이플 시럽 어때? 김치도 있어. 그릭 요거트도 있어.
깔끔한 콘치즈 피자. 진짜 치즈 찍어 먹고 싶다. 너네 집에는 치즈가 간절해졌어. 갖고 올 거야. 안 돼, 안 돼. 근데 오늘도 바리바리 갖고 와서 무거워. 아찔해. 맛있다. 오늘 며칠 만에 밖에 공기 마신 거야? 9일인가 10일인가. 와, 햇빛 자체를 처음 봐. 대단한데? 난 치즈 찍기 너무 좋아. 나도. 너만큼은 아니야. 그래서 뭐 제일 맛있어? 파스타. 진짜? 아, 피자집인데. 피자. 이거 하몽 같아, 하몽. 하몽? 루꼴라? 그렇다. 한판도 되어 왔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어제 불어타고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렇게 한 번도 안 먹어봤대. 그니까. 어이가 없죠. 이거 얼른 먹어. 파스타 피자 먹을 거야. 한 따로따로 먹고 입에서 섞으면 되지 않아? 야, 섞기가 안 되네. 하위. 오늘은 굽네 시카고 피자를 먹을 겁니다. 어제도 피자를 먹었는데 오늘도 피자를 먹을 거예요. 도도돈돈. 양 엄청 적어! 두 개 가져가. 나 다 먹을 것 같아. 안녕. 핫소스는 언니가 가져갔고 갈릭 디핑 소스랑 치트킹 매운 치즈 시즈닝. 이건 리뷰분들 받은 건데 원래는 1,000원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조금 굳었지만 두께 보세요. 짠. 와. 생각보다 안 짜네? 이게 뭐야? 이게 올라온 거 이게 뭐야? 맛있다. 맛있네?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담백해요. 하나도 안 짜고. 맛있는데? 조금 자극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을 때 시즈닝과 소스를 뿌려주면 됩니다. 전 대소스에 찍어 먹으면 돼요. 피자치고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또 시카고 피자인 걸 또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와. 와우. 이거 뿌려볼게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인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극을 더해줘야 돼요. 오케이. 와, 확 맵네. 아니, 국내에서 처음 피자 나왔을 때부터 엄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맞네? 국내에 고추버섯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다. 그 햄버거 나온 데가 어디더라? 다들 이렇게 만능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래도 저는 이런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치트킹 맛은 라면 스프 맛. 딱 라면 스프 맛이에요. 그래, 약간 나트륨이 너무 부족했어. 맛있어. 근데 사실 시카고 피자인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시카고 피자 전문 매장에서 먹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배달로 시켜본 게 처음이라서 다들 이런지 모르겠는데 시카고 피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안 먹어봤지만 그 1kg 치즈 피자인가? 그 피자가 차라리 시카고 피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치즈 두께는 거시기 하고. 음료수를 가져와야지. 짠. 치얼스 치얼스 치얼스. 아, 오.
단호박이 들어갔나? 빵이 되게 빵 되게 두껍다. 봐보세요, 빵. 빵. 다른 피자들과 다르게 끝이 바삭바삭해서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배불러. 끝. 하비 짠. 오늘은 마지막 남은 연어장 덮밥이랑 마카롱을 먹을 거예요. 연어장 덮밥은 그저께도 먹고 그랬지만 한번 찍었어가지고 안 찍을래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사실이 너무 슬프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잘 먹겠습니다. 겁나 맛있겠다. 오. 우와. 연어. 우와, 연어. 우와. 연어 장을 안 사고 직접 담궈 먹으면 좋은 게 연어가 입속에서 뛰어다녀요, 진짜. 사실 그 소스가 연어에 얼마나 잘 배어들었냐 보다는 장이 오래 담궈져 있어서 막 이렇게 흐물흐물거리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통실통실하고 통통통하고 연어. 아, 이게 마지막이라니. 너무 맛있어. 마지막 두 입. 아, 마지막 한 입. 끝. 아, 너무 맛있는데? 후식 바로 먹을게요. 마카롱. 저번 하루키 때 언니랑 마카롱 먹었었는데 되게 실망해가지고 단짠단짠 버카롱 겨우 구해서 왔고요. 간 김에 처음 보는 것도 있길래 한번 사와봤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약간 세미 신상이래요. 완전 신상은 아니고 나온 지 조금은 됐지만 그래도 신상. 조금만 더 지나면 신상이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신상. 유통기한 하루 지났는데 먹어도 되겠지? 짠. 얘는 쫀득한 아이스 마카롱. 얘는 단짠단짠 버카롱. 얘부터 먹어볼게요. 이거는 밀크쉐이크 맛. 이렇게 생겼고요.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살짝 소다만 난다. 소다 소다. 괜찮은데? 바닐라 맛보다 더 맛있는데? 얘는 메론 맛. 이렇게. 얘는 먹기도 전부터 메론처럼 생겼고. 메로나? 메로나 마카롱. 완전 메로나 맛이에요. 괜찮은데? 이거 없는 딸기 사과 맛. 딸기면 딸기지. 딸기 사과는 뭐요? 이렇게. 이렇게. 딸기 사과. 이거 스쿨바 맛인데? 스쿨바인데 그냥? 스쿨바가 딸기 사과 맛이에요? 뭔가 스쿨바 똑같은데? 단짠단짠 버카롱은 똑같은 거 3개겠죠? 다 똑같은 거 같으니까. 짠. 이렇게. 그냥 햄버거 같다. 맛있네, 맛있어. 역시 어니언 이상한 거였어요. 솔직히 어니언 마카롱은 진짜 겁나게 실망을 했는데 다시는 이제 인생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카롱이었는데 이번 마카롱들은 역시나 CU 마카롱답게 다 평타 이상이에요.
이게 치즈 들어있잖아요. 이거 슬라이스 치즈 진짜 슬라이스 맛이고가 아니라 진짜 그냥 슬라이스 치즈고, 이 크림도 그 포토크림처럼 치즈 맛이 많이 나서 이 안에 양상추랑 토마토 패티는 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치즈 마카롱. 진짜 햄버거 같다. 언니 마카롱 먹어. 빠위.